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근 골격계 질환 볼게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이 있습니다. 근 골격계 질환. 골격은요, 몸의 틀을 유지하는 뼈와 연골을 골격이라고 합니다. 근 골격계 질환은요, 뼈, 관절, 근육이 장애를 입는 질환이에요.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허리, 무릎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죠? 다 근 골격계 질환입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추간판이 뭐죠?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 협착 오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죠? 추간판이 얇아진다 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근 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서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인대의 탄력성 감소하죠?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해요. 근육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방만 증가합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고 거미형 팔다리는 가는데 몸통은 뚱뚱해요. 이런 거미형의 체형이 되죠. 이게 노화의 특성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감소합니다. 균형 능력 떨어져요.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낙상이 쉽다 그랬어요. 근 골격계 질환,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렇죠? 추간판, 디스크는 얇아진다. 인대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런 기출 표현을 기억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퇴행돼서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요. 물렁뼈가 있죠? 근데 요게 닳아가지고 없어지면요, 뼈끼리 부닥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좋으니까. 관절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닥치죠? 뼈가 마찰돼서 관절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많이 쓸수록 더 통증이 심하다 했습니다. 관절이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 중에서 수영이 가장 좋아요. 수중 운동으로 나와도 마치셔야 되고요. 체조 또는 평평한 흙길 걷기도 좋다. 그냥 걷기가 좋은 거 골다공증이에요. 걷기는요, 관절염이든 골다공증이든 둘 다 교집합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거, 관절염일 때는 수영이 좋다, 골다공증일 때는 걷기가 좋다 이거예요. 운동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천식이면은요, 기관지 확장제라도 마셔가면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질병은 없어요.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쉽습니다. 뼈에 그냥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여성들은요, 폐경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죠? 이때 골다공증이 더 쉽게 걸립니다. 또 뭐 출산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더 남자보다 많아요. 골절에 약하고 저체중, 칼슘 부족 또는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밥 먹자마자 커피 먹지 말라고 하죠? 몸에 있는 칼슘이 흡수가 안 된대요. 적어도 몇 분 있다 먹어야 되겠죠? 카페인의 과다 섭취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다. 골다공증은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체중을 부하해주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걷기를 권장하고요. 비타민 D를 함유한 음식을 먹던지 비타민 D 엉덩이 주사로 맞을 수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이 비타민 D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주사 한 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간간이 맞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이 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고관절 골절, 이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이 넘어졌을 때, 낙상했을 때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합니다.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고관절 골절은요, 일단 골다공증을 고쳐야 됩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좋겠죠? 칼슘은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랑 같이 먹어라? 비타민 D를 같이 먹어라 했습니다. 철분제는요, 뭐랑 같이 먹죠? 철줌 드러라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이거는 철분제고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 칼슘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